이거 먹어봐. 근데 이거 처음 봤어요. 이거 그 음식처럼 솔직히 안 보여요. 이거 한글 읽을 수 없는 외국인이 보면 이제 뭐지? 도? 그 도요일 할 때 도 한자 뭐라고 해요? 아 그거 그거 같다. 깔깔이를 입어줘야 깔깔이? 그거 이름이 깔깔이에요. 깔깔이 그거 그 유니콜라에 파는 그거 알아요? 뭐라 할게? 가디건? 그 아니 그 다운 아, 이름이 그래? 알아요? 아 하나 할게 으르또라 아 하나 할게 그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아 처음 봤잖아. 네. 솔직히 나도 이거를 군 생활에서는 못 봤거든요. 아. 나도 이걸 군 생활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먹는 것 같아요? 이거 뒤에 네. 설명서가 잘 나와 있거든요. 이건 그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. 면인지 밥인지 모르겠어요. 다 들어있습니다. 예? 거기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. 내가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. 그러면 해볼게요. 처음이다.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. 네? 아니 뭐야? 네?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 몇 명으로 먹는 거지? 혼자. 혼자 이렇게 먹어요? 혼자 1인. 이게 침이 되잖아요. 혼자 이런 거 들고 든 사람. 아몬드 케이크? 왜 아몬드 케이크가 들어가 있어요? 이게 아몬드 케이크가 있어요. 신형이는 네. 언제 생겼지? 네, 그러면 케이크? 왜 케이크가 있지? 시오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? 어떻게 먹는 방법? 케이크 물로 끓어서 그려서 넣고 기다리고 먹는 거. 이거 딱 그렇게 보이는데. 자, 나머지는요? 자 여기 이제 설명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. 네. 친절하게 네. 설명서를 딱 보시면 자. 제일 먼저 밥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? 보잔지 3번 뜨는 곳 정선을 따라서 보잔지를 뜨는 곳 3단 직보를 열고 보잔된 종이 젓가락을 꺼낸다. 보잔지 안에 적혀있는 흰색 아! 오케이! 이걸로 열을 주고 이거를 하는구나. 자 이렇게 해서 네. 이게 이 아래 여기 보면 밥이 들어가 있어요. 오! 그 안에 밥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막 뜨끈뜨끈해지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 딱 보면 쇠고기, 소세지, 이건 뭐였더라? 볶음김치. 이거는 볶음김치다! 이거는 따끈따끈해야 맛있는 것들이잖아. 네.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. 다시. 이게 양아버님이 준비하셨어요. 이거 음식. 그래서 네. 이거를 데펴서 먹고 이거는 이제 그냥 먹는 건데. 에 그냥 먹어요? 혹시 칼로리 밸런스 알아요? 칼로리 메이트. 칼로리 밸런스. 칼로리 메이트. 칼로리 밸런스. 메이트는 알아요? 칼로리 메이트라는 그 쿠키 같은 거. 쿠키 같은 거, 그치 그치. 밥 대용으로 먹는 거. 맞아. 이거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인데. 맛있어. 나도 놀랐어요 이거. 여러분 이거 혹시 먹어봤어요? 이거를 힘을 줘서 쫙 잡아당기면 예. 자 뜯어질 때까지 안에 있는 게 시작. 언제까지요? 쫙. 이거 맞죠? 더 힘줘, 더 힘줘. 뜯어내. 아예. 머리. 응. 힘줘. 힘줘, 힘줘. 빨리 해야지, 빨리.
이렇게 요 안에 요 은박지가 뜯어져 나올 때까지 오! 이렇게 오. 와 저거! 이거 연기 괜찮아요? 아 예, 괜찮대요. 그래서 그냥 이 연기가 냄새가 별로 나는 안 좋길래 냄새 별로야. 저는 이게 어떡해. 어떡해. 어 그거 물고기 놀이 할 때 향기가 나. 이게 익는 동안에 저걸 네. 먹는 거예요. 아몬드 케이크. 아몬드 케이크. 한번 먹어봐요. 제 상상도 못해 어떤 케이크가 들어가 있는지. 오! 케이크보다 쿠키네, 이거. 쿠키 같은데, 진짜 먹어봐요. 맛있어. 나 이거 먹고 놀랐어. 의외로 맛있어서. 너무. 괜찮아, 괜찮아. 너무 뻑뻑해서 약간의 문제가 아무튼 시오리 예나 지금이랑 먹을 때 뭐 흘리는 거 아 진짜 먹을 때 왜 이렇게 흘리니 우유를 먹어야 좋은 맛이지. 아 맞다 우유가 있으면 더 맛있어. 초코볼로 어떻게 돼요? 그냥 먹는 거죠 이대로? 그냥 맞다 이거 지금 뻑뻑하니까 먹으면 마치 그 건빵에 별사탕 먹듯이 그 여러분들이 좀 말이 많아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그냥 일반인이 PX에서도 살 수 있어요. 여러분 그 군대 친구들 면회 가가지고 PX 가서 하나씩 사갖고 오세요. 요새는 이걸 PX에서 판다던데 군인 친구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군인 친구 그치 뭐 아니면 팬 중에 군대 가면 면회를 가서 오 좋은 거 들었어요. 군인 친구 있어요? 군인 친구 뭐 해요? 옛날에 PX에서 그 가보고 싶어 PX? 그거 MOM? 그 뭔 느낌? 그거랑 비슷해. 그거랑 비슷하네. MMMG. 자 먼저 볶음김치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소세지랑 볶음김치를 넣어주시고 요거는 그 취향이 좀 있어서 넣고 싶으면 넣으면 돼요. 콩감이 있는 거예요? 쇠고기 콩감이 그러니까 콩감이 이거 약간 우리 돈가스 먹으면 무슨 콩 같은 통조림 콩 같은 거 이렇게 본 적 있어요? 양식당 가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콩? 그 옥수수? 옥수수는 아니고 콩. 콩?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. 콩을 빼고서 이거를 섞어 먹으라는 사람이 있고, 그러니까 이건 취향이 좀 있어서 이거를 먼저 살짝 조금 맛을 보고 섞어 먹을지를 결정하세요. 이거는 원래서 소세지랑 볶음김치는 다 섞어 먹더라고. 김치는 김치는 진짜 맛있어. 아 진짜요? 김치는 진짜 맛있어. 근데 이 콩가미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콩은 먹고 싶은 놈만 먹어라. 나 근데 이 콩 나 괜찮던데. 나만 취향 이상한가? 그 소세지도 섞어주시고. 아 이거요? 안돼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아 이거 양념 소시지 취향 탄다고 취향 탄다고 좀 맛다시 없어요? 맛다시? 맛다시가 양념 고추장 맛다시 들어본 적이 있네. 그것도 군대에서 그 많이 먹는 거죠? 네 군대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. 이거 입으로 열어서 아니 뭐 상관없지. 시오리 고문관인데 시오리 고문관인데 이나니 고래 비엔나 왠지 색깔이 그거 같아. 그거 얘기하지 마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 이렇게 몬테기 같아요. 나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게 그 공항 한국 공항 한국 비행기 탈 때 이런 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기내식으로? 기내식으로.
먹어볼게요. 자, 맛이 있을지. 아, 근데 의외로 괜찮습니다. 먹어볼게요. 아, 김치, 제가 김치 볶음밥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는데 제가 김치 볶음밥 같은 많이 김치 맛이 나는 줄 알아서 근데 맛이 있어요. 아리가또 일본에서 왔어요.